목소리만 들립니다.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아니 분명히 장재현 박사가 그 경찰서 앞에서 지금 집회를 하는데 어느 민주노총 평치 이 민주노총 것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지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. 와서 보니까 가까이 올 때마다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또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과천 경찰서장 뭐 어디 성경만 또 못 오냐? 에? 수사 안 오냐?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 저분이시구나. 예,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날씨에 정말 많이 들어와주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야 이게 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누가 동원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대단들 하십니다. 여러분들 이거 부정선거 포함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장재현 박사님이 선관위 전산관리과 직원들을 고소를 했죠? 예! 이 과천경찰서에 똑같이 우리가 고소한 선관위 부정채용 비리 강사원 수사 23번과 공동점검을 여기에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에 고소를 했는데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같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수사가 끝이 나서 아마도 이 두 사건은 병합이 되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갈 겁니다.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저희가 10번의 집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부정선거가 아닌 선관위의 비리에 관한 여러분들 시민단체하고 감사원들이 고발한 사건들이 다 배당이 돼서 이 사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과천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만 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선관위의 조작 그리고 채용 비리 그리고 전산 그 다음에 관리부실을 포함한 보관적 선관위 비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과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빨리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간 여러분 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? 이 사건이 이제 풀려나간다. 6년이 걸린 이 문제가 풀려나가고 이 풀려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? 저는 여자는 여자고 어떤 여자, 저한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, 어머니. 예.